안녕, 랄랄라 라라 언니예요.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라라 언니가 왔어요. 자,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질문 짠! 정자와 난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정자와 난자라는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정자는 뭐야? 난자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난자는 여자 거야, 남자 거야?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그건 아직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는 정자가 난자가 뭔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준 것 같은데 오늘은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라라 언니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식물들 보면은 암술, 수술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 암술, 수술이 식물들한테는 아기씨예요. 그래서 그 아기씨, 암술, 수술이 둘이 이렇게 결합해서 합체를 해야지 아기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한테도 아기씨가 있어요. 그 아기씨가 바로 여자들 몸에 있는 아기씨를 난자, 남자들 몸에 있는 아기씨를 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난자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난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계란 노른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겉의 표면에는 울퉁불퉁 쭈글쭈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눈에 딱 보기에는 햇님처럼 생겼어요. 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무수름한 머리가 있고요, 길다란 꼬리가 달려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올챙이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우리 정자는. 근데 이 난자 같은 경우에는요, 안에 나중에 아기, 우리 여자 몸에서 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양물질을. 그래서 크기가 엄청 커요. 크기가 크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럼 남자는 이렇게 주먹만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큰가요? 라고 하는데, 난자의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콕 하고 점을 찍어보세요. 그 점 정도 크기가 난자예요. 너무 작다고요?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선 제일 큰 세포예요, 난자가. 대단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정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이게 점 정도 크기 하는 난자보다 크기가 천배 정도 작대요. 그러다 그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정자는. 우리 정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는 이동을 해서 꼬리가 달렸잖아요.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꼬리를 막 헤엄쳐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먼 여행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가볍고 그 다음에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 중에서 가장 작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정자예요. 이렇게 정자와 난자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 크기 비교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자면 어느 정도 크기 차이냐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사람 정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크기가 정자라고 생각한다면 난자의 크기는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공룡 알아요? 공룡 중에 엄청 등치 큰 공룡들 있죠?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가 난자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크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큰 차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기를 이 몸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기는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도 해야 되고, 여자 몸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젖도 먹여야 돼요. 그래서 난자는 많이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한 개만 나와요, 밖으로. 근데 정자는요, 많이 많이 만들어서 빨리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한 마리라도 우리 난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우리 정자들 같은 경우는요, 남자친구들이 많이 많이 매일매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르르르 우르르르 떼지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떼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난자를 찾으러 갈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단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는 거랍니다,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난자와 정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정자, 난자 모두 다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몸에 있는 난자, 정자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겠죠. 오늘은 이만, 다음에 만나요. 안녕.